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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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루. 문자 한번 앉아봐야 되겠구만. 아, 안, 잠깐만. 오. 되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내가. 솔직히 여기가 좀 좁은 게 아닌데, 여기가 애들이 인원이 많아서 내가 이 의자를 못 앉는 거야. 이런 의자를. 오, 오. 아, 이거 내가 근데 처음으로 못 앉았어, 이거. 이거 누가 먼저 앉았냐면 학수가 앉고 있더라고. 좋은데? 오, 허리에 존나 안 좋다고요? 그 허리 안 좋다고요? 그러면 다른 의자 회사 경쟁사인가요 혹시? 왜 허리가 왜 안 좋죠? 일단 아, 오래 앉아있는 건 허리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의자를 갖다 앉혀놔도 솔직히 의자에 오래 앉는 거는 허리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습니다. 이거야? 잠깐만. 어, 냅둬봐, 냅둬봐. 냅둬봐.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아가야? 뭐 다 해주게? 전자는 소리 켜놨는데?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의자 안고 싶긴 한데 이게 애들이 안 나와서. 어? 또 안 나오네? 이거 매일매일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아, 어제 내가 이걸 저장... 아닌데? 잠시만요. 아리아가 BJ인가? BJ야? 어, 됐다. 매일매일 다르게 해야 되나? 뭐 다시 저장을 해보고 매일 다르게 해야 되면은 다시 해야 되네.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야, 아리야, 너 BJ잖아. 근데 얘는 뭐 BJ 방송을 안 하고. 왈왈. 왜? 왈왈? 민마루님 감사합니다. 세 개 감사드리고. 에이, 베이스볼 형님 고맙습니다. 킵뷰 플러스 좀 드려라. NS도 막추. 형님 어제 운동방송 극락이었습니다. 오늘도 파팅하십시오. 얘는 뭐 BJ인데 왜 시청자 짓거리를 하냐? 어? BJ는 BJ답게, 시청자는 그쵸? 시청자답게 얘기를 해야지, 어? 주지 미남 상렬, 형 의자 광고 하는 거야? 사면 형한테 뭐 떨어지나? 아니 뭐 떨어지는 건 없고 솔직 여기 솔직국이고 그냥 뭐 떨어지는 건 없어. 오늘도 화이팅. 응. 떨어지는 건 없어. 근데 일단 앉아본 후기는 한랑 형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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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 다음 샤워 언제임? 샤피 죽어요. 다음 샤워는. 야 일단 나 약 좀 갖다 줘. 나 그거 먹어야 돼 약. 다음 샤워는 없어요 일정에. 큐템. 야 그 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어야 돼 매니저님들. 그거 여기 앞에다 놔. 배그버린 남순 형님 전자녀 단가 올리시죠. 잔바리들이 너무 설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잔바리잖아 이 새끼야. 죽어 전버리면서. 아 배버남 잔바리 아니지? 그 병원에서 준 것 좀 줘. 배버남 잔발이 아니야. 아.
이거 하나 덜. 단발이 두두둥장. 맞아 맞아. 이거 그 다이어나. 아이고 이거는 먹어야지. 배그버린 남순 잔발이 맞습니다. 형님 남은 거 다 털을 깨운 기운. 아 배바 와 배바 어 잔발이 맞네. 일단은 피검사 그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검사하죠. 일단은 다시 뽑은 다시 뽑으니까 약을 몇 개를 먹나요? 그 백혈구? 내 백혈구 수치가 높다 그랬지? 잔발이가 어때서요? 시뮬레이션아. 백혈구 내가 뭐가 높다 그랬지? 무슨 수치가? 백혈구 맞지? 백혈구 수치가 높았는데 좀 내려갔대. 내려갔대. 그래가지고 두 달 뒤에 다시 검사하자는데? 약 먹고? 그리고 일단 그게 뭐지? 나는 이대로 잘 관리 안 하고 하면은 그 의사가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대. 내가 피가 이게 목 쪽이랑 어디랑 이게 잘 이게 뭐 좀 전달하는데 거기가 좀 세 군데가 문제 잘 들었는데 세 군데인데 이 목 쪽이랑 그 다음에 세 군데거든? 그래서 이거 약을 좀 먹고 이게 지금 내가 뭐지? 뮤레이 뮤스 그렇다고 담배는 끊지 마십시오. 뮤코세린 뒤집니다. 요게 그거래. 동맥경화에 그거 좋은 그거 약. 담배는 제가 알아보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걸로 이제 뭐야 이게 뭘 메디컬 니코틴 비타민 C 들어있는 이제 전자 이걸로 바꾸진 않고 좀 줄이려고 여기서 이제 부스에서 웬만하면은 안 피고 그리고 저기서 줄이고 그러니까 방송할 때 요걸로 이제 여기서 애들랑 비타민 C도 있어 여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펴도 돼 그냥 펴도 돼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뭐 할 때 그냥 옆에서 조금씩 피고 하게 올려두면 하루 종일 빨아줄 겁니다. 근데 말할 때는 내가 이걸 하루 종일 빨 수는 없지 내가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고 싶을 때 이걸 좀 펴줘야지 화장실 좀 덜 가고 씻고 걸고 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만 요래 하고 귤농장 억지로 끊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천천히 줄이십시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거를 좀 줄일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좀 그 피는 느낌이 있어서. NS 두두 길어야 3일 봅니다 형님. 아니 해야지. 오케이. 줄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도 일단 이번 연도 끝났고 내년에도 또 받고 매년 받아야지 이제. 난 매년 받아볼 생각이야. 담배를 끊는 거는 좀 순위그룹 하면서 빡셀 것 같고 사실상 말이 안 돼. 아 그리고 마크 섭쪽 박초 형님 연초 피다가 전담으로 바꿨는데 헐 좋아요. 많이 펴라. NS 일랑일랑 턱 아플 때기도 많이 뜯어 먹자. 그래 풀 때기 많이 뜯어 먹을게. 일단은 그 마크가 서버가 섭종했대요. 섭종했는데 그 뭐 로나님한테도 제가 따로 그걸 보고 연락을 드렸고 고생했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연락 드린 게 없었는데 고생했다고 연락 드려놨고. 그 다음에 골드문 애들도 좀 뭐 단톡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좀 많이 접속도 못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사실 나는 이렇게 미안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 그냥 서버 초대 받아서 일단 맡은 거 무슨 그룹을 한 거 자체가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즐기려고 갔다가
애들하고 좀 못 노는 거 있었는데 사실 좀 많이 좀 즐기긴 했어. 초반엔 많이 즐기고 나중에는 내가 카지노에 빠져서 던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제가 프리주에 일단 애들이랑 아니야 뭐 나중에 게임 같은 거 하고 하면은 같이 뭐 열리고 하면 그때는 좀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지 뭐. 그리고 일단 그 로나 서버가 운영되면서 열면 도박이나 하러 가자. 로나 서버가 운영되면서 그 베비도 받았잖아 애들이. 맞잖아. 베비도 받고 뭐 내 덕에 꼭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같이 하면서 베비도 딴 친구들이 다 많잖아.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좀 윈윈한 거지. 콘서트 못한 거는 제가 그걸로 이렇게 보라로 한번 풀게요. 마크에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차피 탐방으로 이제 노래를 들으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건데 유종의 미로다가 그냥 엥지 집에서 엥지 한대? 그냥 엥지 하면 날짜로 주면 난 무조건 한다고 했으니까 철구도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엥지가 거기서 일단 해조 마인드긴 한데 엥지가 거기서 뭐 날짜 잡고 해주면 무조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도 노래 부르고 러스트를 준비하라고? 그거는 내가 러스트 해봤는데 미친 소리인 게 그건 진짜 그 24시간 돌려야 돼. 진짜 러스트가 마크 성인판이긴 해. 재밌긴 해. 그 러스트가 진짜 재밌는 거야. 근데 못하지. 24시간 언제 하냐고? 이번에 지금 순위권 끝나고 제가 선박 2일이 있거든? 내가 선박 2일도 있어가지고 선박 2일 섭외가 들어왔어. 디임이랑 아 오세블리한테 22일날 그리고 17일날 그거 있어. 골빈벨. 골빈벨도 있어가지고 순위그룹 골빈벨 최근에 그거 골빈벨하고 22일날 선박 2일 있어서 그때 24시간 하려고. 그러면 선박 2일 하면서 24시간이 되니까 아주 나이스하지. 농담해봤어요. 농담해봤고 그 시간은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22일까지 형님 날로 먹으시네요. 22일까지 있으니까 요번 달 안에 요번 달에 하는 걸로 인정을 좀 해줘 얘들아. 알잖아 그 순위그룹 하면서 나 진짜 하루에 20통씩 연락받거든? 진짜 너희들은 알바노긴 한데 진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인생이 이게 맞나? 할 거 없을 때도 힘들었지만 할 거 많은 것도 힘들다. 역시 행복과 불행은 공존한 그거를 공존하는 것 같아. 아 지랄하고 있네. 무슨 선박 2일 때 1박 그거는 내가 뭐 방송 1년 했냐? 뭐 신입이야? 당연히 반응 안 좋지? 5월달에 그거는 제가 무조건 할게요. 그 24시간도 알겠지만은 너희들도 볼 때 약간 타이밍을 이게 보고 하는 것도 괜찮아. 무작정 24시간 달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명분도 있고 하는 것도 좋아. 벌칙으로 하는 거지만 무조건 할게. 무조건 할게. 걱정하지 마. 무조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무튼 진짜 지금 너무 할 게 많아. 이천순 어깨 올라간다 또. 그 어깨가 아니잖아. 무슨 내가 그 어깨 무슨 소리야. 그 어깨로 왜 올라가. 내가 지금 24시간 하는 게 지금 내 일정이 너가 봤어? 봤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봤어? 빡세 진짜. 주지 민원상렬 지분 알아보고 있냐 형. 그 매니저가 매니저님들이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 알아보고 있는 중. 야 근데 얘들아 너네가 나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순위그룹을 많이 보고 싶어 방송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나는 이해를 해줘야 돼 그지?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야. 맞아. 이제 쌓이면 이해가 쌓이면 이제 너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맞지? 너네는 잘 이해를 해줘. 이해를 잘해주는 편이야. 내 팬들은 잘 이해해주는 편이야.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이제 막 언제인가요? 계속 니네를 이제 약간 뭐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은 이제 니네가 화가 나는 거지. 맞지?
윤리남 중등과 형님 요즘 옆엔 강셀 큰손 많습니다. 24시간대 각 잡고 뜯어보시죠. 오케이. 그때 각 잡고 내가 뜯어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방셀 약속을 잘 못 지켜가지고 무슨 빛 독촉 오는 느낌으로다가 팬들도 했냐 안 했냐 또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돈 많이 주는데 하긴 해야지. 맞아. 그래 알아. 내가 자기 객관화가 개쩌는 새끼라서 난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기 존나 쉬워. 막상 1대1로 만나면은 가스라이팅 내가 개쩔게. 지금에 그냥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밀린 게 없어요. 지금 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의자가 이게 왜 이게 등받이가 살짝 NS 누워야 되나 무조건? 미리 30장 찍어놔 귀찮으면. 괜찮은 소린데? 이거는 약간 등을 고정하라고? 등 고정하는 게 있나? 있네. 김학수가 이거. 에이전트 H랑 UDT 지옥 훈련 가자. 맞아 어제 와 대박 그지?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당일 의상 아니면 안 삽니다. 아니 너는 뭐 주지도 않잖아 이 새끼야. 일단 와 어제 대박. 어제 피지컬 100분들 그 다음에 가수 오바님 의자 내 후기 솔직히 존나 편한데? 헬스장 연습실 계속서 개편한데? 그냥 개편한 건 맞아. 나 가죽으로 이게 그게 있거든? 가죽이랑 그런 게 있는데 개편하긴 해. 의자가 이거 헷갈려. 댄스장 그 헬스장 연습실은 계속 안 써. 그지 뭐 기울어 보이죠. 86년 형님 의자는 좋아 보이는데 여름에 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여름 소재가 있고 여름 소재 메쉬가 있고 나는 가죽으로 했어. 나는 가죽으로 했고 메쉬 소재가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일단은 그 헬스장의 연습실을 어제 애들 사용해본 결과 좀 좁던데 그지? NS 일랑일랑 형아 어깨에 하트 달봤다 따랑해. 좀 좁던 거 같던데? 큐트별 헬스장 새벽 2시까지인데 계속 못 쓰지. 말만 하면 쓸 수 있게 해준다 했어. 말만 하면은 쓸 수 있게 해줬다 했는데 솔직히 해준다고 하는데 민폐지. 어제는 그 또 방송 켜있고 이러니까 뭐 그냥 해줄 수 있는 건데 거기 뭐 나랑 모접전 있다고 거기서 그 뭐 다 해줘. 민폐지. 한 번 딱 받았으면 됐어. 약간 뭐 나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만약에 그 연습실을 만약에 세상에 공짜 없다. 진짜 공짜 없어. 얘들아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계속 있으면 눈치 보이고 나도 다닐 때 뭔가 음료수 계속 돌려야 될 것 같고 어제 음료수 돌렸는데 계속 돌려야 될 수도 있어. 눈치 보이는 거 좀 공짜 좀 잘 받고 해야 되는데 공짜 뭐 좋은 공짜 있으면 좋지. 근데 공짜 없어. 맞아 돈 내고 편하게 누리는 게 맞아. 나도 그거 몰라 원래 윤리 형님이랑 운동할 때 윤리 형님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도 끊었지 연으로. 뭐 좀 혜택을 받았지만은 지인이니까 돈을 내고 나도 출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나도. 돌버린 남순 그래 편하게 몸집을 하고 하는 게 스트레칭 덜 받지. 맞지. 일단은 스타 골빈벨 있고 22일 날 선박 2일이 있는데 세블리 나오고 세블리랑 디임이 고정이라는데 근데 내가
존나 거절하고 싶었거든 이번에. 솔직히 왜 거절하고 싶었냐면은 스니커 끝나고 몸이 이제 좀 빡세니까 거절하고 싶었는데 이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 안 했어. 그래서 세블리한테 야 다음 달 선박 일은 언제냐? 1박 2일이라고? 아 내가 좋게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심신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본다 막 이러면서 참여를 진짜 존나 빡세니까. 아 순위국과 일주일 뒤라도 일단 1박 2일이니까 그냥 일단은 뭐 가지. 막상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막상 가면은 좋아해. 근데 시원시원하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지. 참여해요. 무조건 참여해요. 막 불러달라며. 진짜 너무 막 부르는 거 아니냐? 1박 2일을 뺀다고? 자, 농담 치는 거고 일단 그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또 뭐 있지 내가? 아 17일 끝나고 19일날 내가 많다니까. 미니언즈 앞방 있습니다. 마이민 토마토 아 토마토 마이민 누구야 임선비 주보리 그렇게 있고 22일날 선박 2일 있고. 근데 프리주에는 일단 내가 프리주에도 여유가 없어. 근데 쉬는 날 잘 잡아야 돼. 아, 그 아. 일랑일랑. 형 미니언즈도 개건 꾸셔보자. 그 뭐 이따 이번에 끝나고 이번에 개편이 있으니까 개편할 때 빠지는 근데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생각해야 되나? 한 7월 달이 가는 거 아니야? 아직 춥지 않나? 애들 추울 것 같은데. 7, 8월이 여름이잖아. 그치? 저거 성수기야, 성수기. 근데 우리 야 추워서 감기 걸리고 재밌게도 못 놀아. 입 달달달달 떨면서 입 펄해져가지고 애들 들어눕고 2박 3일 또 쉰다 그러고 할 말도 없어. 왜? 빠지 네가 데려갔잖아. 할 말도 없어. 아 내 의자 편하긴 하네. 아 일단 옷 같은 거 아 협찬 같은 거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마이민이 사주긴 하는데 이 마이민한테도 한계가 있고 애들은 옷을 잘 못 사고 못 고르고 추정이는 또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보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검색을 해. 아프리카에 추정 검색해서 한번 본 다음에 보고 와. 뭐 언제 보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빡세. 추정이가 연락이 올 거야 한번. 이하린도 그 한번 얘기해놨어. 그 테니스 한번 치자고 4인으로 치자고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야. 근데 날짜가 안 잡혔어. NS 고산 학수 이사할 줄 거냐. 전라도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생각나더라. 그 컨셉 아니냐. 뭐 그 약간 진짜 그 뒤에 봤는데 일부러 안 바꾼 거 아니야. 그 바꾸겠지. 아니 왜 들어와. 아니 자아가 많이 생겼네. 아, 그 뭐 오프닝 그만하라는 거야? 알았어, 얘들아 오프닝 그만하란다. 야, 담배 한 번.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애들이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멘탈이 좀 셌으면 좋겠다. NS 이은이 아린이 조회수 달달하던데. 야 진짜 뭐 이거 진짜로 비하한 애들 다시 보겠다. 여기까지 내가 이거 다시 보기 잘라놓을게. NS 수평충 이제 한번 보자 말고 딱 한 번만 보자고 하자. 매니저님들 다시 보기 잘랐다.
채팅 딱 체크하고 진짜로 이거는 뭐 같은 순위 그룹 하는데 이간질이나 너무 심하게 채팅 친 애들 다 블랙해. 왜냐면은 그럴 수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방송을 망치는 거야. 속 그럴 수 있어. 뭐 학수 뭐 빵우니 팬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학수 팬이 나를 싫어할 팬분 중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지 그거를 대놓고 치는 거는 그룹에 피해를 주는 거라서 블랙 넣어. 채팅 때 멘탈 나가지. 네가 하는 말이 멘탈 나가. NS 질러. 채팅 안 치고 보고 있는 내가 승리자다 나이샤. 블랙 넣어 진짜. 그거 뭐야. 이게 채팅으로 사람을 팰 수 있어요. 학수 욕하려다 겨우 참았다 키우. 채팅으로 사람을 팰 수가 있어. 꼭 손 이게 꼭 몸으로 이렇게 폭력이 아니야. 채팅도 유튜브야. 폭력이야. 유튜브 소스를 프리주 때 많이 뽑아놔야지. 그건 맞지. MS 구조. 아싸 속으로만 욕했다. 무서워서 채팅 못 치겠네 이제. 아니 붕어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만 넘기면 채팅 알아서 치기 냅두는데. 다른 방도 형 욕하면 블랙 조마라해라 킬킬. 그거 안 그렇죠. 남수 그게 있다니까. 딱 말할게. 내가 말했잖아. 다른 방에 채팅 관리가 내 다른 방 순위 그룹에 내 채팅이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럼 내 팬이 그 방송을 안 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다른 BJ를 내 방이 욕한다? 그러면 그 욕하는 그 BJ 해당 욕먹는 팬들은 내 방에 안 와. 아, 이 방은 내 BJ를 욕하는 방이구나 해서 안 들어와. 그거는 뭐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자기 손해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잘 냅뒀잖아. 왜냐면 그런 게 나도 몰랐어. 옛날엔 채팅 옛날에 아프리카 15년도 16년도 17년도 막 이럴 때는 좀 채팅이 존나 자유로웠어. 막 뭐 누구 뭐 악 뭐 억 뭐 노 뭐 그런 거 막 그런 게 약간 좀 유행을 탔었어. 근데 사실 근데 이제 해당 BJ는 관리하는 그때 당시에 관리하는 BJ들은 많았는데 나는 좀 안 했어. 난 좀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야. 나는 와 진짜 나는 와 난 좀 심했지.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오늘 중간 점검 아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좀 놀다가 오늘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7회 순위권 대비 통합 중간 점검 완성도 평가를 하는데 일단 오늘 경고 두 번씩 퇴사시킵니다. 진짜 그 경고는 제 기준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징계를 주던가 뭐 할게요. 진짜 뭐 아니면 뭐 NS 지분을 구역. 뺐던가. 애들이 욕하길래 무서워서 못 치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빡세게 그러니까 중간 점검인데 빡세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어제 애들 중간 점검을 그러니까 어제 화이트를 이제 무대를 보면서 그래 중간 점검 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 주니까 약간 그때는 몰입을 해줘야 되니까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내가 좀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애매하게 안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하면은 시청자들도 애매하게 막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제가 스탠스를 확실히 취할게요. 저는 조질 겁니다. 연습 주에는 조질 거예요. 중간 점검이고 뭐고 그냥 연습 주 딱 돌입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은 중간. NS 정아 오늘 두 번 기회 줘서 두 번 다 경고면 퇴사라는 거야? 그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머리가 아프지. 뭐 주식 공부하듯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머리가 아프지. 대강 봐. 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고추장이라면 고추장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내가 머리 아플 때가 뭔지 알아?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납득을 시청자를 못 시키거나 순위 그룹 애들을 못 시키는 건데 질문이 뭐 가끔씩 너무 많아서 아 거기서 이제 좀 머리가 아픈데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있어.
요즘에 나 진짜 공부하는 중이라니까. 내가 만약에 뭐 어디서 TV나 뭐 유튜브 보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 그럼 네이버로 바로 검색해. 바로 검색해서 아, 이 단어가 들어 뜨, 그 대충 들으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건 아는데 정확한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뜻을 어떻게든 보, 알려고 해. 진짜로. 와 진짜 내가 네이버 이거 창 닫아야 돼. 내 네이버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놔. 뭐 뜻. 진짜. 뜻 알고도 까먹지. 근데 까먹는데 그거는 내 대가리가 군붕어라서 그래. 국어사전 하나 사줘야겠네요. 내 대가리가 군붕어라서 까먹는 거야. 나는 순위권에 했던 것들도 잘 까먹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면 까먹긴 해. 근데 까먹고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기간이 늘어나겠지. 그래. 일단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오늘 중간 점검 있고 그 다음에 빠운이 들어와. 빠운이 들어와. 다 늦었어. 오늘 작정하셨습니까 회장님? 저도 오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죽인다. 아니 제가 죽일게요.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남순의 검 제가 죽이겠습니다. 널 죽인다. 널 죽 널 네? 죽인다. 저를 왜요? 너 개새끼 너 아 잠깐만 야. 야. 아니 불르 커피 잘 안 마시네. 그러네 커피 뭐 있어 잠. 야 커피가 아니라. 그래 머리 볼 때마다 웃기네.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너 왜 그거 내가 블루투스 스피커 내가